큰 수술 잡혔다고? 예. 근데 수술은 직접 할 건가? 아니 뭐 간단한 수술인데 직접 할 필요 있나요? 나만 아니고도 의사는 많고. 닥터광. 그래 알았어. 바로 나갈게. 약속 있나 봐. 모처럼 술이나 한잔 할까 했는데. 아이, 또 술이세요? 아저씨 술 좀 줄이세요. 먼저 갑니다. 자, 저 먼저 갑니다. 오, 원장님! 벌써 가시게요? 저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. 누구야, 당신? 저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간호사인데요. 아,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요. 나중에? 나중에라면 저 계속 나오긴 나오란 거죠. 잘린 거 아니죠? 아, 기숙사. 오, 기숙사, 기숙사.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아우, 저 신빙이 빠져가지고 선배들 퇴근도 하기 전에.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. 내일 봐. 네, 가세요. 저 원장님. 아, 뭐야 또.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. 아, 저기요. 저 오늘부터 묵을 기숙사가 어디 있어요? 양간호사 언니가 원장님께 여쭤보라 그랬는데. 나 기숙사라니? 우리 병원에 기숙사 같은 거 없어요. 그럴 리가요. 분명히 채용 계약서에 기숙사 제공 조건이라고 전에 원장님이 저한테 잠깐만요. 어디 갔더라? 여기 이렇게 전에 원장님 좌필 계약서까지 있잖아요. 여기. 아씨. 요즘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써준 계약서 드리는 게 유행이야. 네? 네? 원장님! 원장님! 저기요! 저기요! 원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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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너 죽는다, 너. 저기!